김수현 교수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가 겁이 많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유동규 씨가 그한 정치 평론가의 유튜브에 계속 출연을 하면서 백부작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매주 나와서 그동안 이재명과 있었던 대장동의 시작과 끝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와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생각보다 겁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재판 송사에 휘말렸을 때 항상 사람들을 동원해 달라거나 같이 가 달라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약간 좀 가십성의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뭐 유동규 씨가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어쨌든 피의자인데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마치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비판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자기의 죄를 덜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자기의 죄는 어차피 지고 갈걸 알고 있고 다만 이 죄를 짓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고 거의 몸통이라고 할수 있는데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만 떠넘기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폭로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부적절하다, 또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통쾌하다 할수 있는데요. 어쨌든 좀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내 죄를 덜게 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나만 죄를 받고 상대방이 무죄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분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심리들이 지금 유동규 씨의 어떤 이런 폭로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법원에서 뭐 정진상 씨가 법원에다가 유동규 그만 얘기해달라고 막 요청을 했는데 법원도 이거는 막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에 따르면은 겁이 많아서 공판 때 사람을 동원한다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사람을 겁이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동안 자기의 개인적인 송사를 위해서 굉장히 공적인 자원들을 막 사용했다라는 얘기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송사뿐만이 아니라 뭐 여태까지 선거나 이런 거를 치를 때도 뭐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 뭐 쌍방울에서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혹은 본인의 송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동원하는 그리고 굉장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적인 공적인 일에 사적인 것들을 막 동원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유동규 씨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혼자 공판에 참석한 적도 많은데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각에서는 반박도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